네, 안녕하십니까. 겔리튜브입니다. 오늘은 이제 만년필을 잉크에 그냥 찍어서 써도 될까요? 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보통 이제 D펜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그쵸? 이런 펜촉을 펜대에 펜 홀더에 끼워서 잉크로 찍어서 사용하는, 그래서 D펜, DB 찍다입니다. 찍어서 사용 펜은 다 D펜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찍어서 보통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죠. 아니면 누르면 선이 이렇게 나오고 가는 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D펜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룰링펜, 오브펜이라고, 이것도 역시나 찍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잉크 리저버가 없고 잉크를 저장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찍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글라스펜, 유리펜 역시나 찍어서 사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찍어서 사용하는 것을 다 D펜이라고 합니다. 뭐 이것만 D펜이 아니고요. 이렇게 다 찍어 쓰는 거는 다 D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만년필은 D펜이 아니죠. 왜 D펜이 아니냐면, 자요, 잉크, 물론 D펜이 아닌 거가 장점이죠. 왜냐면 잉크를 항상 다니고 찍어 쓸 수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잉크를 저장하는 컨버터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일회용 카트리지가 들어있는 만년필이 있어서 잉크를 저장해서 언제 어디서나 쓸수 있습니다. 그럼 굳이 왜 잉크를 편리하게 잉크를 저장해서 쓰게 하는 게 만년필인데 왜 굳이 찍어서 쓰냐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귀찮아서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귀찮아서인데, 귀찮아서의 주관적인 어떤 견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찍어 쓰는 게더 귀찮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잉크 컨버터에 잉크를 충전해서 그냥 쓰는 게 귀찮고, 잉크 카트리지를 넣어서 쓰는 게 귀찮고, 잉크가 언제 떨어지는지 모르는 그런 이제 불안감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느끼고 싶지 않아서 그냥 찍어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그 만년필의 닙도 찍어 쓸수 있을까요? 라는 또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저제 닙을 보시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왜냐면 찍어 쓰기 때문에. 보통의 닙들은 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나야잖아요. 반짝반짝. 그렇지만 제 사인하는 영상 보면은 이게 만년필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더럽습니다. 왜냐면 찍어 쓰기 때문에. 보통 이거는 라미 스튜디오고요. F입니다. F 펜촉. 자, 이렇게 잘 써집니다. 그렇죠? 상당히 오래가죠, 그리고. 자, 그러면 왜 D펜을 이렇게 쓰면 되지? 왜 굳이 만년필로 쓸까요? 이거는 뭐냐면 배럴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바디가 주는 무게감이 있어요, 만년필은. 그러니까 이 필기감의 어떤 그런 필기감을 좌우하는 게, 저는 물론 닙이 중요하겠지만 저는 배럴의 무게, 그러니까 재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격이 좀 있는 만년필이라 이게 좀 약간 무게가 나갑니다. 그리고 보시면 좀 고급스럽게 보이잖아요. 제 손이 지금 엉망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쓰면 또 다른 이런 펜 홀더는 사실은 나무나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 아무리 이제 장인이 만들어도 이 재질 자체가 나무고, 그다음에 뭐 나무, 무거운 나무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떤 이런 만년필이 주는 그런 재질은 무게감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년필을 찍어 쓰는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처음으로는 이제 아까 라미 스튜디오 했고요. 지금 이거는 플래티넘 프레피입니다. 플래티넘은 뭐 세일러나 파일럿에 비해서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상당히 이제 만년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알려져 있는 또 유명한 브랜드죠. 그 브랜드에서 고가의 라인에서는 승부를 못 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뭐랄까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프레피입니다. 한번 찍어서 사용해 볼게요. 자, 찍었어요. 잘안 나오네요, 오랜만에 해서. 자, 이제서야 좀 잉크가 머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안쓴지꽤 오래됐으니까. 일단 종이가 좀 아주 지저분하니까 바꿔보고, 잠시만요.
네, 종이를 바꿔봤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D펜 같은 경우에는 잉크를 찍어서 쓰기 때문에 종이의 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저는 D펜 캘리그라피를 할 때는 로디아를 쓰고요. 이런 로디아를 쓰고 그 다음에 사인할 때는 상당히 뭐랄까요? 이펜 자체가 종이 위에서 약간 그냥 흐르듯이 약간 스치는 듯이 쓰기 때문에 종이의 질은 로디아처럼 좋지 않아도 되나? 역시나 잉크를 찍어 쓰기 때문에 이제 80g 복사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램 수를 확실하게 보시고 그램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종이질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 로디아가 80이고 복사지도 80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예, 똑같은 상황에서도 복사지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 그램 수를 높은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프레피. 프레피 아까 하다가 또 해볼게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쭤보시는 게 어느 정도 찍어야 되나요? 했을 때 닙을 보시면은 뭐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D펜 한번 D펜을 다시 꺼내볼게요. 자, D펜 같은 경우에 여기에 잉크를 머금는 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채워질 때까지 보통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안 채우는 경우도 많고요. 네. 보통 이제 초보자들은 아주 너무 많이 묻히거나 혹은 너무 적게 묻혀서 이 감이 없는데 찍고 써 보시면 감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만년필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제 저는 이제 여기까지 찍는데 여기까지 잉크가 와서 머금어서 쓰여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 프레피도 혹시나 제가 이제 일회용 카트리지 다쓴지 오래됐고 이 만년필 역시 쓴지 오래됐어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만년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모나미를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그 우리 국내 제품이지만 일본 제품을 상당히 카피를 많이 하죠. 요즘에 그저께도 교보문고 갔는데 이제 제트스트림을 아주 따라해서 모나미에서 하나 나왔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동화도 그렇고 뭐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더 이상 그 깊은 얘기는 안 하겠고요. 자, 이건 모나미 올리카입니다. 이제 프레피를 보고 약간 비슷하게 만든 라인인데요. 한번 해볼게요. 자, 찍어서 아주 잘 나오네요. 잘 나옵니다. 자, 올리카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건 파일럿의 가쿠노입니다. 제가 뭐 리뷰도 했었고요. 역시 입문 만년필로는 상당히 좋은 만년필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모던하고요. 모던한 느낌이고. 아, 제 손이 이래서 지금 만년필한테 좀 미안한데 좀 지저분해졌어요. 다시 닦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손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만년필을 꺼내다가 잉크 찍어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 카쿠노 한번 써볼게요 찍어서 네, 이건 EF기 때문에 느낌이 좀더 가볍죠 엑스트라 파인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브랜드마다 이뭐 크게 봤을 때 엑스트라 파인, 파인, 미디엄 이렇게 있잖아요 크게 봤을 때 중간에 여러 이제 브랜드마다 다른 이름도 있고 종류도 있는데 같은 F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EF라도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을 거니까 이 브랜드의 EF가 좋다 해서 다른 브랜드 EF를 샀는데 느낌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꼭 사용을 해 보시고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사용을 못 하실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안해서 주문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역시 입문자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은 라미 사파리입니다. 이것도 EF예요. 자, 잘 써지죠? 그래도 어느 정도 써지고 찍어 쓰면. 그래서 저는 이제 잉크는 펠리칸 4001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 만년필도 D펜처럼 쓸수 있다. 그리고 필기감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더 좋은 필기감으로 쓸수 있다.
한번 찍으면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 쓸수 있고요.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카트리지나 잉크 컨버터 사용을 좀 귀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찍어서 병 하나 구입해서 찍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자, 물론 뭐 밖에 왔다 갔다 가져다니기에는 불편할 수도 있겠죠. 자,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요. 또 이런 또 저만의 팁, 뭐 필기 도구 추천 이런 영상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